정말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애를 위하여 아내를, 아내를 데려오니,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살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누림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은약의 바통 전달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어, 요수아와 그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숨기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요수아가 죽고 그 시대 의 장로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되어 야될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의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오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이 역사가 반복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만이 아니라 오늘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개인 인생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언약 바톤의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중단하고, 바로 또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면은, 바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나와야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중단해버리고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제로인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범하고 아이를 낳게 된 근친 상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요셉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사이에 중간에 넣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은 속보가 있고 할 때는 그 진행되는 뉴스를 잠시 중단하고 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만큼 긴급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일반적인 뉴스를 내보내다가 긴급 뉴스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격입니다. 은약에 대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다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은약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은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요. 감정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약 우리가 붙잡았다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기준과 내 생각 그게 먼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약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감정 따라 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 구약에 나온 다윗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사울의 의해 선지자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들이 시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어려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자기의 감정들이 실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들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은, 감정을 따라서 행했다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약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핍박들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큰 응답과 축복된 역사들을 찾아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특별히 감정이 약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은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계획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평가해요. 감정 따라 살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근거를 은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약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은약의 핵심이 뭐냐? 복음인데요. 복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사실 가지고 봐야지. 내 감정으로 내 기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현장에 완전히 속게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모든 일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은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바르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 가지고 사단을 마귀를 절대 못 이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는 그 순간에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은 은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말처럼 우리가 부득한, 부득, 도둑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잘, 잘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은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약 붙잡는 것더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훌륭하게 뭔가 이루어내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약 붙잡고 그 은약 속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전달하는 기중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이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언약을 알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은약의 특징은 여러분 은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약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은혜의 은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은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내가 믿자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그 은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뭔가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아니, 지금 내 속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기도하지, 진짜 은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양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약을 주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 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는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 누구 누구에게 임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은약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리미야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리미야에게 임했다 했어요 시위대뜰에 갇혀있는 예리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은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신 그 은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은해 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중한 언약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돼 있고 우리가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깨달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약은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 은약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제 창조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제 창조의 축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말씀했습니다. 옛날 것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을 놓치고요. 미래하는 축복된 응답을 못 누르게 되는데 많은 경우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의 가그에 나의 실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그는 끝났어요. 그 가그 때문에 자꾸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면 5장 1절을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게 배가 두척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배에 오르셨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대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 힘 빠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아,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허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어. 이런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 러분 나름대로 뭔가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르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창주의 하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렸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거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듣는 자,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의 익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받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을 그대로 가지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계산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그게 베드로의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헛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지에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도 기적의사를 역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이 언약의 성취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취를 방해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낳은 엘과 오난이 결국은 뭡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과 오난이 죽었다는 말은 메시아의 혈통이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허감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은약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아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약의 흐름을 꺾기 위해서 결국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야 되는 역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그 시대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니까. 그냥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예요,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임금이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 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자리의 왕위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든지 악한 사단은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허감의 역사들 통해서 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아무리 악한 사단이 언약을 끊으려 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 에스겔 12장 21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전에 드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드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영하는 족속이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하라 여기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드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은약의 역사가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알리이라 말씀하시면서 주요와의 말인이라 말씀했습니다 28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에스겔 12장 28절입니다 예, 읽어보십시다 주요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드디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나 주요와의 말인이라 똑같이 25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전에 드린 것 같지만 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누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받을 때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려고 라고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강단 말씀을 붙잡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약만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조차도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몰라서 그렇죠? 이해한다는 말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있으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모든 언약의 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장자를 통해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야곱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죠. 바축 한 거렇게. 당장 우선 급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그토록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배를 줘요. 다른 자녀들보다도 두 배를 줘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은약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은약을 이루지 못할 관계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은약을 이루는 역사들로 이끌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윤리적으로 이루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며느리로서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비윤리적인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약에 마지에게 시집을 가서 그 마지가 아이를, 아이를 놓지 못하고 죽게, 죽게 되면은 그맞이를 대신해서 두째게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를 부모하는 것은 근친상간으로서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말이 결국은 자기 개가 어떤 자기 언약의 역사들이 끊을 줄을 알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아버지에게 장녀처럼 접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말에게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보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오직 복음의 기준 가지고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시면서도 아니,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게 하시고요. 남에게 있지 않은 심각한 병들조차 들게 해서라도 은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저와 이런 형통한 길을 여셔야 될 것인데 문제를 주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어가지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음 1장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누굽니까? 여자로서 기생입니다. 예리고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그리고 또 루시 나옵니다. 루또 이방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 누가 나옵니까? 바세바. 사실 바세바가 다윗을 꼬리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이제 바사배를 범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수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협업시켰다면, 강약일을 가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앞에 홍해라는 것들이 가로놓여 있고, 강약일을 가는 동안 요당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홍해와 요당과 여리고가 앞에서 은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그 어떤 것도 은약을 막을 수 없게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약 붙잡고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주한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혹이나 또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함께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흑암의 역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의 역사들 꺾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낙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사건이 딸지라도 그 사단을 꺾고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요셉 보세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어요. 장례 4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와서 먼저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사실은 모든 것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가감하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시무이가 공격해왔습니다. 이 피얼린 자의 피얼린 자에 하면서 저주하고 욕을 해왔습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던 아비세 장군이 내가 당장 가서 저의 목을 치리다.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게 허감이 통타는 통로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허감이 통타는 통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허감조차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깨닫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결국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배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한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은약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나갈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약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약을 주시고 그 은약을 성취시켜주시는데 그 은약의 역사가 마음에 담기는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약을 가졌다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그렇고 다말이 그러간 거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유다. 내 짜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면느인인지 모르고 범했지만은, 그러나 또면느인 다말, 이런 부족에도 상관없다는 사실,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부원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가나안을 전멸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부원 족속들도 요수아에게 사실은 정복당해야 될 족속입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이 머리를 썼어요.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지혜를 낸 거죠. 먼 곳에 온먼 곳에서 온 고생해서 온 사람들처럼 신발이 헤어지게 하고 옷이 헤어진 옷을 내보이면서 요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요수가 모르고 하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친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본 족속 때문에 모르고 맺은 하친이었지만은 그러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그 기본 족속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부족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 족속을 괴롭힐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문을 내리시기도 하셨어. 해와 달을 움직이시고 가문을 일으켰는데 기본 부 족속을 위해서, 은약 관계를 맺은 기본 족속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도 아닌데 여수와 맺은 그 은약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언약 성취를 막은 엘과 오나는 죽었어 오늘 본문에 유다의 아들인 엘과 오나는 죽게 되었어 다말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계속 전달되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최고의 축복이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잘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약 붙잡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은약 붙잡고 이 은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은약 바톤의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약 전달의 귀한 바톤을 전달할 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확인되어지면서 나는 이한시대의 은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교회 여름 자체 행사들이 있고요 더더욱이 세계 리더 순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준비로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바톤이 전 세계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 줄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랩런트들이 참여하든지 간에 참여하는 모든 랩넌트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약의 파톤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때이 시대의 미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님의내의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은약을 붙잡고 은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연약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